정당 만들겠다고 하셨는데요. 그 독자적인 신당을 창당하신다는 의미인지 좀 구체적인 계획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상의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선의 방법을 찾겠습니다. 결국 제 목적은 이번 국회가 실용적인, 중도적인,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로 국회를 채우는 것입니다. 2012년 정기에 안철수 대표를 불러주신 국민의 그 요구에 부응했던 안철수 대표와 2017년에 안철수 대표, 또 이번에 다시 정계로 복귀한 안철수 대표가 달라진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점이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독일에서 미국으로 옮겨간 다음부터 제 생각을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정리가 됐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제가 현실 정치에 복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책을 쓰면서 제 생각이 정리가 되는 과정에서 지금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제가 말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변해야만이 우리가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러 온 겁니다. 간절하게 말씀드리러 온 겁니다. 비슷한 목적으로 중도보수 통합을 위해서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 대해서 대표님의 입장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저는 관심 없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야권도 혁신적인 변화가 꼭 필요합니다. 진영 대결로 1대1 구도로 가는 것은 오히려 정부 여당이 바라는 일입니다. 그러면 정부 여당은 아주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오히려 야권에서 혁신 경쟁을 통해서 국민들의 선택권을 넓히면 그러면 1대1보다도 훨씬 더 합이 더 큰 그런 결과를 얻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신당 만들면 대표님 총선 출마도 당연히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출마하지 않습니다. 저는 간절하게 대한민국이 변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러 왔고 그리고 다음 국회에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능한 많이 진입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모든 힘을 다해서 돕겠습니다.